6월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놓고 고심해온 이계호 의원이 결국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.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는 신정은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김영록 장관이 동시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한 명만 출마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.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지사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이 의원은 국정의 성공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당에서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두 번, 세 번씩 나오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? 그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국정 운영 주도권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계승적 명제 앞에서 단언하기로 했다. 이제 관심은 이계호 의원 대신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둘 중에서 누가 출마할 것인가에 모아집니다. 청와대가 두 사람 모두 출마하도록 하기보다는 한 명으로 교통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이럴 경우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오는 15일 공직사퇴와 함께 민주당에 입당할 예정인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노관규 전 순천 시장 간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신정훈 비서관과 김 장관 중 한 명을 청와대가 낙점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노관규 전 시장은 출마를 접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유동적인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까지 인물 영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